사자 무리가 티렉스를 사냥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사바나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다 가정해봅시다. 몸길이 12m에 체중 8톤에 달하는 이 건강한 성체는 현대의 대기조성에 완벽히 적응했고 질병에도 완전한 면역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 녀석을 어떤 포유류 무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최강의 포식자이자 백수의 왕사자입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고양이과 맹수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낯선 환경에 당황하는 사이 수사자를 선두로 사자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드래곤을 잡으려는 주인공 파티처럼 집단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사냥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자 무리와 티렉스의 스펙 및 생활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육상 포식자입니다. 다 자란 수컷은 170에서 230kg 사이이며 암컷은 그보다 작은 120에서 140kg 범위 내에 있죠. 이렇듯 큰 덩치 때문에 사자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 맹수지만 프라이드라는 무리를 이루는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드는 주로 수사자 소수, 암사자 다수, 그리고 새끼까지 총 15마리 정도로 구성되나 많게는 30마리의 사자가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재밌게도 많은 사냥을 크기가 더 작은 암사자들이 도맡는데요. 암사자들만으로 잡기 힘든 대형 동물은 수사자가 개입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수사자가 사냥에 동참하는 경우 큰 먹이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프라이드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이 나타나면 수사자가 많은 프라이드조차도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 바쁘죠. 바로 사바나의 왕,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동물로 실로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암컷이나 새끼도 사자보단 훨씬 거대한 데다 수컷은 5에서 6톤이라는 압도적인 체급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무리 생활까지 하기 때문에 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껄끄러운 존재죠. 가끔 25마리 이상의 프라이드가 암컷 코끼리 사냥을 시도하나 이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보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과학계에 알려진 가장 큰 육식공룡으로 평균적으로 몸 길이는 12m, 체중은 8톤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훨씬 큰 동물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런 덩치를 사냥에 사용했는데요. 엄청난 완력을 이용해 먹이를 힘으로 찍어 눌러 제압했습니다. 성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하던 먹이는 2에서 10톤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는데요. 현대로 치면 코뿔소나 코끼리 정도 크기의 동물을 먹었던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은 5톤 정도였는데요. 이는 사자 무리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와 동체급입니다. 즉,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있어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가장 적당한 크기의 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수사자 5마리, 암사자 15마리, 아성체 등으로 구성된 30여 마리의 프라이드가 티렉스를 사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30마리의 프라이드 중에서 티렉스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성체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마리 정도라 보시면 되겠군요. 과연 이 20마리의 사자는 공룡의 왕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프라이드가 티렉스를 사냥하러 출발한다 가정해봅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이질적인 냄새를 맡은 프라이드는 늠름한 수사자를 선두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라이드가 냄새를 쫓아 티렉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월적인 시력 덕에 티렉스 쪽에서 먼저 자신에게 오는 포유류 무리를 발견한 것이죠. 프라이드와는 무려 2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폭군은 이미 녀석들을 포착 후 잠시 관찰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군요. 이 거대한 동물은 작은 포유류 무리엔 흥미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배를 채워줄 만한 크기의 먹이를 찾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티렉스는 약 5km/h의 속력으로 천천히 걸으며 엄청난 후각을 이용해 먹이를 찾습니다. 그 사이 프라이드도 티렉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도착, 풀숲에 매복합니다. 드디어 사자 무리가 티렉스를 가까이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아프리카의 왕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동물을 보고 놀랍니다. 최강의 적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훨씬 거대한 육식 동물이니까요. 티렉스는 아까 봤던 포유류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것을 파악, 그릉대는 낮은 음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8톤에 달하는 포식자가 성큼성큼 걸어오자 프라이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만약 프라이드 전체가 죽자 사자 덤빈다면 어떻게 될까요? 티렉스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자의 사냥 방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는 보통 먹이의 목을 공격하는데 거대한 송곳니로 혈관을 뚫고 턱 힘으로 기도를 조여 숨통을 끊습니다.
혈관을 뚫어 죽이기 어려운 크기의 동물은 척추를 물어 무력화시킨 뒤 목을 물어 질식시킵니다. 즉, 사자의 입이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와 근육을 뚫고 척추를 손상시킬 수 있는지, 혹은 목 아래를 물어 질식시킬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군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티렉스는 사자가 물기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3에서 4미터를 점프하여 목에 매달렸다 한들, 입으로 물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무는 면적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꽉 차게 물었다 해도, 티렉스의 어마어마한 목 근육을 뚫기엔 치악력이 부족하고, 송곳니도 너무 짧습니다. 이번에는 사자들이 등이나 목 위에 올라타서 척추를 끊으려 한다 가정해봅시다. 아프리카 물소나 다른 포유류와 달리 티렉스의 척추는 그 자체로도 일단 어마어마하게 컸으며 큰 충격에도 버틸 만큼 단단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근육이 이를 덮고 있었죠. 사자가 티렉스의 척추를 끊으려면 입을 거의 180도로 벌려 두꺼운 등 근육을 송곳니로 뚫고 뼈를 부수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일단 불가능한데 하물며 티렉스는 가만히 당하는 초식 동물이 아닙니다. 올라탔을 때 몸을 흔들기만 해도 가벼운 사자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우리 대다수가 다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티렉스가 다리에 붙은 사자를 신경 쓰는 사이 몇 마리가 등 위로 올라가 척추를 끊으려 시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티렉스의 척추를 끊으려는 시도는 100%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티렉스는 단단한 두개골과 강력한 턱으로 머리와 목을 물어뜯으며 싸우던 동물입니다. 8톤의 덩치가 와서 들이받고 그 엄청난 힘으로 급소를 물려도 이를 멀쩡히 버티던 말도 안 되게 튼튼한 공룡이었죠. 같은 티렉스의 공격도 버티는 맷집인데 고작 사자의 무는 힘으로 녀석의 두꺼운 피부, 근육을 뚫고 척추뼈를 부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다리를 물어 인대를 끊거나 상처를 내쓰러뜨리는 것이네요. 수사자를 포함한 사자 여러 마리가 매달려 티렉스의 발을 묶는다 가정해봅시다. 사자는 티렉스보다 빠르기 때문에 티렉스가 자신을 물려고 할 때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녀석에게 피해를 주려면 일단 다리에 힘줄이나 살을 물고 매달려야 합니다. 가볍게 물고 도망치는 정도로는 피부에 흠집을 내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자 몇 마리가 다리를 물고 늘어져도 그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기린의 발차기에 맞아도 나가떨어지는 사자가 티렉스가 다리를 흔들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발을 구르거나 몸을 회전시키며 다리를 움직이면 매달린 사자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갈 것이고 어쩌다 한 마리 정도가 대롱대롱 버티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그러다 실수로 밝히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몸이 터져 즉사하는 거죠. 이마저도 아직 티렉스의 박치기나 무는 공격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프라이드의 성가신 공격으로 인내심이 바닥난 티렉스가 이 건방진 포유류들을 응징한다 가정해봅시다. 물론 사자가 더 빠른 만큼 티렉스가 사자를 물어 죽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엄청난 체급 차이 때문에 사자 입장에서는 녀석이 움직이다 자신과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중상입니다. 특히 단단한 티렉스의 머리에 부딪히는 순간 자그마한 사자는 코끼리한테 치어 날아가는 것보다 더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어쩌다 수사자가 티렉스에게 물리거나 머리에 부딪혀 즉사하기라도 하면 프라이드는 전의를 상실하고 그대로 도망칠 겁니다. 유일한 약점처럼 보이는 앞발을 공격한다 해도 상황이 뒤바뀌진 않습니다. 앞발이 잘린 티렉스의 화석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앞발 없이도 생활이 가능했음을 확인했죠. 용감한 수사자가 튀어올라 티렉스의 앞발을 물고 늘어진다 해봅시다. 문제는 티렉스가 그 작은 앞발로도 수사자는 충분히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상완이 두구는 단독으로도 200kg을 들어 올릴 만큼 강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신체에 비해 매우 약한 부위인 것은 확실하니 사자가 그나마 피해를 준다면 티렉스의 앞발일 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공격을 해도 티렉스를 죽음으로 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 물소를 잡듯이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 체중으로 누르려 해도 티렉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톤의 티렉스에게 몇백 킬로그램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반대로 티렉스가 몸을 털기만 해도 매달린 사자들은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합니다. 아무리 발톱이 날카롭고 앞발의 힘이 강하다 해도 초대형 수강류의 두꺼운 피부를 뚫고 고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얼룩말이나 노화는 다르게 티렉스의 두껍고 질긴 피부는 발톱 따위에 찢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체 사자가 20여 마리나 모인 대형 프라이드조차도 티렉스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티렉스의 체급은 수사자 40마리와 맞먹으며 따라서 체중과 체중으로만 비교해도 암사자가 대다수인 20마리는 티렉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발전기 수컷 코끼리도 제압할 수 있는 완력까지 있는 이 선사시대의 왕에게 사자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겁니다. 여기까지 사자 무리가 티렉스를 사냥할 수 있을까를 분석해봤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사자가 목숨을 걸고 사냥을 시도한다 가정했지만 분명 실제로는 코끼리보다 큰 육식 동물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드는 싸울 의지를 잃고 도망칠 겁니다. 티렉스가 할 일은 그저 이 작은 포유류들에게 자신의 덩치를 보여주는 일뿐입니다. 혹은 멀리서 특유의 섬뜩한 저주파음을 낸다면 사자는 물론 사바나의 모든 동물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